그러니까 이분에게 큰 특징, 그러니까 변화가 있거든요.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. 1959년 생일입니다. 12월 24일. 12월 24일. 이분 혹시 혼자 살세요? 혼자 살지 않아요? 맞아요. 이혼했죠?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왜 이 양반이 홍기가 들어오지?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? 잠시만. 홍기가 들어와, 근데. 재혼해요, 선생님. 어, 걔 홍기가 들어와, 온다 그래. 이혼한 지는 좀 됐어. 근데 네. 유명해. 네. 와, 선생님, 이거 진짜 미쳤다. 어, 네, 영 띄워서 얘기하는 거야.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. 어, 이혼한 지는 오래됐고, 그리고 사람한테 되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, 이렇게 또 보면은, 이렇게 청순함? 옛날 이제 젊었을 때 우리가 활동했다 그러면, 뭐, 우리가 장미, 막 이런, 저기 그 레벨까지는 막 이렇게 우리가 5대 뭐 미인, 막 이렇게 한다면, 이분 같은 경우 되게 청순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. 근데 왜 이 양반 지금 넣는데 막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게, 그러니까 이혼하고도 혼자 좀 계속 살았나 봐. 살다가 왜 이렇게 합쳐지는 거, 식구가 느는 그런 게 보여요, 저는. 그 지금 그게 진행 중이어서 보이는 거예요,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, 작년에 봤어도? 작년에? 작년에 봤어도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운대를 보는 거지. 운대를 보는 거지. 지금 이렇게 되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? 되어서,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을 작년에 내가 봤다 그러면, 아유 올해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,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겠습니다, 혼자 산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뭐 우리가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만약에 뭐 작년에 봤다가 그러면 이분 같은 지금 우리가 뭐 64살이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음력이 가까울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뭐 10월달 이제 우리가 9월달 지금 기점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내년 수전이 이 양분이 벌써 치고 들어오면서 내년에도 내가 운때가 되게 좋단 말이지. 그래서 이렇게 식구가 합쳐지는,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,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만 결혼을 하겠어요? 나이 먹어서 왜 결혼을 못 하겠어? 그러나 이제 홍기 운, 식구가 합쳐 느는 그런 운대가 아주 강하게 비치고 들어와요. 만약에 내가 작년에 봤다 하더라도 봄보다는 가을에 이런 기쁜 소식이 이분은 좀 많다, 이렇게 소리가 나. 아, 뭐. 지금 저 촬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진짜. 아니, 뭐. 재혼하시는 분이 한두 분들이야.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,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어렵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 잘 사시나요? 남자를 줘봐. 남자를 알아야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알 거 아니야. 근데, 느낌만으로 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혼은, 그러니까 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쇼인도 부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. 옛날에 네. 이제 결혼 생활에 그럼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.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 혼자서 외로움도 많이 타고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마음의 병이 많다, 크다.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이혼한 것 같지는 않아.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있어서 이혼을 하신 것 같아. 15년 전? 그래서 내가 볼 때는, 그러니까 어렵게 결정한 것 같아요. 어렵게 결정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분은 이제 배우 손은숙 씨. 어머머, 웬일이니? 아시죠? 손은숙 씨 알지. 네. 재혼을 한다고? 네. 재혼 상대가 연상일까요? 연하일까요?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갑이나 연하가 더 괜찮아요. 사주 자체를 본다 그러면 나보다 어린 사람하고 사는 게 더 괜찮다. 가만, 이 신랑이 연상이었을까? 신랑이 저게 아니야? 이영아 씨. 그래, 이영아 씨. 이영아 씨가 나이가 더 많았나? 네네. 이건 연하입니다. 근데 어렵게 결정을 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많이들 그냥 축복해줬으면 좋겠어.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고 사신 양반이야, 이 양반이. 아, 선우은숙님, 나 진짜 맞췄어요.
진짜. 나 진짜 맞았어. 나 정말 욕 좀 하지 마. 짜고 친다고. 아, 나 진짜. 나 이렇게 해서도 나 진짜 영 띄워서 나 힘들게 맞추고 있어요. 기도 다니면서. 어머머. 나 진짜 맞췄어. 아, 이거 진짜 감동. 피디님이 막 그렇게 해도 짜고 친다고 막 그래. 아, 그 진심이 전해지는 분들도 계세요. 피디님 욕하더라 이제. 나 진짜 맞췄어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